한국전력공사가 지난 3분기에 2조 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. 한전은 올 3분기 매출액 24조 4,700억 원에 영업이익 1조 9,966억 원을 기록하며 9개 분기째 이어져 온 사상 최대폭의 영업적자 흐름을 끝마치고 10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이뤄냈습니다. 1분기에서 3분기 누적 실적도 개선됐습니다. 매출액이 65조 6,8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.9% 늘었고 영업이익도 2분기까지 마이너스 8조 4,500억 원이었으나 1분기에서 3분기 누적으로는 마이너스가 6조 4,534억 원으로 적자폭이 줄었습니다. 다만 2021년 이후 쌓인 45조 원의 누적 영업 적자와 이 때문에 연 4조 원대까지 늘어난 이자 부담은 상당 기간 한전의 재무 운용을 어렵게 할 전망이지만 전기요금 인상과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한전 적자의 주 요인이었던 역마진 구조가 해소된 만큼 내년엔 연간으로도 흑자 전환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.